오늘장 공략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웰리치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진 과장님의 공략주는 큐렉소였는데요. 주간 고가 기준으로 7,850원까지 오르면서 9%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최근 12월 달에는 로봇 관련주들 일단 흐름 자체가 일단 좋았습니다. 일단 물론 당사 자체가 일단 의료기기 로봇 업체로서는 일단 테마주의 흐름으로 같이 이어져 있긴 했습니다만 일단 내년부터는 일단 본격적으로 실적적으로 좀 승부를 좀 볼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인공 관절 로봇인 이제 큐빅스 조인트가 일단 내년에 이제 미국 FDA 승인 일단 받고 나면은 일단 유통 판매망마저 넓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추후적으로 좀 추가에 대한 공급 계약이 좀 나올 가능성도 좀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인도 최대 임플란트 업체인 메릴헬스 이제 헬스케어와의 공급 계약이 일단 2025년까지 있던 만큼 이제 주가적인 면에서는 일단 안정적으로 매출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말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실적 견인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코로나19마저 조금 안정이 되면은 척추 수술 로봇이 또 미국으로 진출해 있는 NK 바이오와 같이 이제 척추 임플란트 시장 쪽으로 좋은 흐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2월에는 로봇 이슈로 인한 이제 큐렉스가 이미 좀 관심을 조금씩 가져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 부진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채기 대표님의 엑토지 소프트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간 고가 기준으로 30% 이상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뭐 지난주 목요일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날 바로 이제 상한가를 좀 들어갔는데 오늘 이제 또 이제 게임주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죠. 지금 네오 이즈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5% 넘게 거의 16% 가까이 지금 현재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또 이제 이슈가 좀 하나 나왔었죠. 뭐 내년에 가산 자산에 대한 그 전망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NFT 관련해가지고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한 269억 달러 정도의 그 시장이 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에토저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CEO가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접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통해서 P2E 게임 쪽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충분히 에토저 소프트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하고 나서 그대로 한 며칠 동안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뭐 주가의 흐름을 좀 보면은 빠져도 오지선에서의 지금 자리를 계속해서 좀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시세를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24,000원 말씀드렸는데요. 그때까지 한번 우리가 시세를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목표가 그대로 유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화진 과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일단 오늘은 ABL 바이오를 일단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 이제 1월 10일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종목들이 다시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당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중항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 그리고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쪽을 일단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이중항체 같은 경우에는 난독항체보다는 안정성 면에서도 앞서고 일단 약물 전달율에도 크게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일단 이중항체 플랫폼 자체가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는 관심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일단 BBB 셔틀이라고 해서 이제 퇴행성 질환 치료제에서는 일단 우리가 내 약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단 보호막이 있는데 그 보호막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일단 그걸 안정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BBB 셔틀인데요. 일단 난독항체 같은 경우는 분자 크기가 워낙 큰 반면에 일단 이중항체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좀 대두되는 시각인데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서 ABL-301이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올해 초중순에 이미 나왔고 이미 검증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감기나 안정성 테스트에서는 이미 글로벌 제약사인 디날리 회사보다 이미 우수하다는 평가를 일단 받았습니다. 일단 임상 일상에 들어가기 전에도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 데이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효능이 있다는 인정 입증된 상태이고요. 일단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단 바이오 관련 딜 자체가 주춤했던 부분들이 서서히 최근 M&A나 라이센스 아웃 같은 부분에서는 이미 글로벌 빅파마들의 움직임이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좀 삼성그룹에서도 바이오젠 관련 이슈도 나왔지만 사실 좀 사실무근으로 밝혀지긴 했는데 일단 하나하나 좀 시장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왔다고 해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동안 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1년이 좀 지체되었던 만큼 내년 초쯤에는 다시 좀 회사 입장에서 좀 많이 기대를 하는 편인데요. 일단 바이오 플랫폼 특징상 한번 라이센스 아웃되면 또 다른 치료제에도 좀 적응증으로 인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발 선성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BL-301이 일단 파킨슨 치료제 쪽이라고 하면은 추후에는 알츠하이머 관련에 대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JP모건 일단 전홀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은 이 바이오 특성상 기대감을 상승했다가 발표하면 주가가 무너지는 모습도 일반적인 바이오의 흐름인데요. 하지만 바이오 플랫폼 특성상 일단 알테오젠 같은 이제 플랫폼 바이오 회사들이 추후적인 계약 기대감도 덩달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목표가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4만 원 제시하겠고요. 일단 매수가는 2만 1,000원에서 2만 2,500원 사이 가격대는 좀 충분하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손절가는 1만 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창희 대표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뭐 KC 그린홀딩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주회사가 좀 되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태양광 에너지 업체인 KC 솔라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에너지 발전 설비 사업을 하고 있는 KC 포트레를 자회사로 좀 보유를 좀 하고 있는데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푸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대두가 좀 되고 있습니다. 뭐 빙하가 지금 녹으면서 크게 지금 위기가 좀 오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된 섹터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좀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좀 40% 좀 감축을 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실가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테마로서도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쪽에서의 탄소 국경세 부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일부 지금 어느 정도 좀 부과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탄소 국경세 가용 부분도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정책이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 국경세에 대한 부과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테마로서 KC 그린홀딩스가 좀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뭐 11월 달이었죠. 미중 간의 규 공동선언을 좀 발표를 좀 하면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 탄소 배출량에 대한 뭐 탄소 국경세 한 부분 정책적으로 좀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내 시장에서의 추진도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금들이 세계의 자금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업체인 KC 환경 서비스를 좀 자회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산업시설에서의 그 폐기물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환경에 영향을 좀 주지 않으면서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이 상당히 요구를 하는데 이 기술력이 뭐 하루아침에 우리가 업력이 쌓인 게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의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업력이 쌓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다른 업체들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된 종목으로서 그린홀딩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원고를 오전에 이제 드렸었는데 방송을 대기하고 있는 그 사이에 지금 갑자기 16%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살짝 좀 주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차트를 봤을 때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좀 나왔는데요. 특히 6,890원이었죠. 7월 29일에 계속 빠졌는데 이게 역 V자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V자가 밑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쪽 올라갔다가 V자 그 패턴인데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좀 봤을 때도 바닥권에서의 자리를 지금 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의 성장 모멘텀이 좀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호흡보다는 긴 호흡으로 좀 봤을 때가 상당히 수익을 많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온고 말씀드린 대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460원의 지금 주가의 흐름인데 지금 꼬리가 좀 달렸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정도에는 살짝 좀 밀렸을 거를 좀 대비를 하면서 매수가 4,300원 잡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7,000원. 이제 7,000원을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강력하게 동반이 된다고 하면은 그 이상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좀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은 4,1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ABL바이오와 KC 그린홀딩스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오늘 드린 분석과 가격 전략 잘 참고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대 종목 김도원이었습니다.